오늘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는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유가 관련주인 SOE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국제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SOE라든지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한 유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면서 공급적인 부족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배럴 증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감소분이 더 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급적인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천연가스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대체제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정유사의 수익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제 마진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 정제 마진을 보게 되는데 2분기 평균 정제 마진만 23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 그 정제 마진의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업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 가동률도 99% 정도로 상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출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기관도 수급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세로 중장기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은 부담감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섹터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주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신규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는 SK이노베이션처럼 주가가 전고점에 비해서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테마적인 섹터로 움직이는 한국 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장세를 크게 움직이고 주가의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벤트가 계속 발생되기만 한다면 관련해서 수급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OE 얘기는 여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장 3.4%대 상승력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2만 원대인데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과 함께 보시는 게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SOE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죠. 박정식 대표님. 네, 오늘도 태양광 에너지 쪽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S에너지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이고 완성된 태양광 발전소의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디벨로핑, ECP까지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BIPV 모듈 상업화에 성공을 하였고 또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하였으며 웹 기반의 발전소 운영 감시 체계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스퓨어셀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한시 면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본연의 순자산 가치 856억 대비 시가총액이 1183억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슈적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일단 패턴상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가면 6500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7200원 정도 자리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6,000원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